벤처나 스타트업이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그 용어 자체가 생겨난 게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 말, 80년대 초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전 세계적으로 벤처 1세대 정도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벤처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벤처로 등장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윈도우 이전에 도스를 출시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 2~3년 된 것 같네요. 그때 시점으로 해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 열풍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벤처라는 단어들이 좀 일반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인큐베이팅이라는 용어는 그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좀 일찍 태어나게 되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다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 뱃속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 익숙하니까. 근데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큐베이터에 그 아기를 넣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몸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있지 않아요? 뭐 뇌도 있고,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되기 전에 예를 들면 7개월, 8개월 이 정도에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태어나게 되면 몸의 일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폐가 다 완성이 안 됐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동안 그 엄마 뱃속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과정, 그 기능을 인큐베이터라고 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전에 그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손을 드셨는데 어떤 기업이든 기업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1인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와서야 팀 창업이라는 그 개념들이 많이 도입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던 20세기의 창업가들은 그 창업가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질은 그 슈퍼맨이었거든요. 한 사람이서 그 모든 역할을 다 해내야 되는 슈퍼맨으로서의 그 역량을 필요로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게 지금은 한 사람에게 완벽한 그 역할 능력을 다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예를 들면 기술을 잘하면 이제 다 그 공대생이신가요? 아, 네네. 이해를 좀 빨리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술 쪽에 장점이 있으면 이제 예를 들면 기술적인 영역만 커버하면 되고 내가 관리적인 역량이 강하면 관리적인 역량만 커버하면 되고 그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팀을 이뤄서 팀 워킹이 되면 되거든요. 요즘은 그 벤처나 스타트업,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도 1인 창업자한테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를 그 회사가 그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회사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팀이 잘 꾸려져 있느냐 이걸 보고 투자를 하고 심지어 요즘은 아이템도 중요하지 않게 봐요.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 중에도 몇 분 계실 거라고 보는데
요즘은 아이템보다도 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 회사들,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초기 회사들, 아직까지 다 그 정상적으로 성장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그 중에 일부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량들이 굉장히 괜찮아서 여기에 역량을 조금 더 보태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기업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뭐 엑셀러레이팅 이런 용어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일반화됐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국내에 저를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2009년 정도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실 텐데 뭐 본엔젤스의 장병규 대표 같은 분이 2009년에 이제 그 본엔젤스라는 그 벤처 캐피탈을 설립하셨고 또 그 이 스타트업계 거의 스타급 반열에 계시는 그 프라이머의 권도균 대표님 같은 분이 2011년, 12년에 이제 그 엔젤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투자사를 설립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인큐베이팅을 하게 된 과정은 굉장히 좀 단순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4학년을 시작할 무렵에 그때 전 창업을 결심했는데요. 창업을 결심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했고 제 능력이 아니고 정말 기회가 좋아서 그 1년 만에 엑시스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그 당시에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안 썼기 때문에 그 벤처라는 말이 일반적이었는데 벤처 그 인큐베이팅이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죠. 인큐베이팅을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게 그 인큐베이팅이나 엑셀러레이팅도 뭐 당연스럽게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원래 인큐베이팅이나 엑셀러레이팅은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창업을 해보고 그 창업과 성장과 엑시시라는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그 과정을 겪는 그 사람들의 그 입장이나 환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인큐베이팅을 요청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용어도 몰랐지만 가서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밋빛 꿈만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쓰고 사람을 모으고 그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투자 받으러 다니고 영업하러 다니고 뭐 개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의 그대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가능성 있는 친구들, 뜻이 좋은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어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제 지금 천직이 된 거죠.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그 과정은 되게 단순했는데 제가 저기 대학 생활을 거의 유령처럼 했어요. 이게 시골에서 대학을 올 때 시골에서 이제 처음 서울을 와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점수가 애매해가지고 그 대학을 떨어지면 그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국립대 말고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 점수가 애매하게 이렇게 걸려서 이제 서울대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이 공대 지금은 공대를 졸업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제 꿈이 그 문학가가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약간 좀 문학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좀 이럴 때 좀 빵 터져 주셔야 되는데 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실 타협으로 이렇게 국문과를 나오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이제 제가 학력고사에서 끝에서 두 번째 세대인데. 국문과 나오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시골 동네에서 재수를 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화학공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너무너무 단순해요. 이과를 이제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것인데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대학교과 진로를 선택하다 보니까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전기공학과를 선택하셨을 때 전기공학이 정말 좋아서 선택하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들어 봐주실래요? 그래도 있네요. 저는 없을 줄 알았어요. 농담인데 이것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화학공학과를 왜 선택을 했냐면 일단은 이과를 가면 순수학문보다는 응용학문이 그래도 좀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 화학공학이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화학 실험 시간에 불꽃 반응 실험을 하는데 불꽃 색깔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학공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에 와서 보니까 정작 제가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왔는데 화학공학과를 딱 와서 보니까 화학보다 물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리는 완전히 젬병이었거든요. 제가 화학하고 생물은 잘했는데 물리는 완전히 젬병이어서 대학 생활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 성격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학교를 거의 유령처럼 다녀서 적응을 못한 거죠. 제 지금 성격으로 보면 아마 고려대가 좀 잘 맞을 것도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 서울에 와서 좌절을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재수하고 나서 시험치러 왔을 때 좌절을 첫 번째 한번 했는데 저희 때는 이제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가서 그 시험을 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좀 물거먹는 게 고등학교로 굉장히 좋은 데를 나왔어요. 그 여러분도 많이 공부하셨을 그 수학의 정석을 쓰신 홍성대 이사장님이 지은 상상고를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명문 사립이지만 그때는 뺑뺑이였거든요. 근데 뺑뺑이였지만 이제 서울대를 많이 보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저희 때는 이제 그 1년에 한 4, 50명씩 서울대 시험을 쳤는데 평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엄청 막히는 길을 거쳐서 한 10시간 버스를 타고 밤에 한 10시 반에 신림동에 딱 내렸는데 이제 시험 보는 학생이 많으니까 신림동 앞에 이제 그 여관촌이 있잖아요. 거기 여관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시험 보기 전까지 3일 동안 합숙을 하거든요. 근데 차 안에서 거의 뭐 기진맥진 해가지고 그 신림동에 딱 내려서 드디어 이제 서울 공기를 흡입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 쟤네들 시골에서 왔나 봐. 그래가지고 바짝 쫄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망쳤죠. 그때는 또 제가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그 좌변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3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어요. 어쨌든 그게 제가 떨어졌다는 거를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 잡혀겠다는 걸 정당화시키는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이제 좌절했던 게 뭐냐면 학교를 딱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이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왔는데 서울 친구들 뭐 경상도 친구들 저는 이제 집이 전주니까 전라도 친구들 다 왔는데 이 서로 너무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막 웃고 노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서로를 깎아내리는 농담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더군다나 그때는 뭐 성격도 그렇죠. 술도 안 먹죠. 그러니까 거의 대학 생활을 루저로 보내서 저희 동기가 65명인데 졸업할 때까지 저랑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한 10명 이상 됐거든요. 졸업하고 사업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이가 마흔이 다 되면서 이제 나도 인간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기 모임에 갔더니 친구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당연히 학교 다닐 때도 별로 안 봤으니까. 근데 살도 막 쪘죠. 얼굴에 막 기름이 줄줄 흘러내리니까 이제 저를 못 알아보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살면서 대학교 4학년이 딱 시작이 됐는데 3학년 기말고사를 딱 치르고 나서 당연히 공부도 안 했지만 이제 그래도 벼락치기는 종종 했으니까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터벅터벅 도서관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봐도 제가 한심한 거예요. 정말 젊은 애가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번개 맞듯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시간이 그 생각이 계속 발전해서 결론은 뭐였냐면 깨끗하게 사업해도 성공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3개월 후의 결론이었고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가 당시에 이제 97년쯤 됐는데 그때 IMF 터지고 이럴 때인데 벤처 비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뭐 진승현 게이트, 뭐 박현준 게이트 이런 게이트가
뭐 규모가 한 3천억씩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27살밖에 안 된 친구들이 묻지마 투자로 한 3천억씩 끌어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비싼 술집 가고 막 이러다가 정작 투자금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보상을 해야 될 때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업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기성세대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리베이트 주고 뭐 이렇게 뭐 이권 챙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가던 시기여서 아마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 나이가 지금 이제 45인데요. 표면적으로 33살처럼 보이지는 않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28살에 제가 그 확신한 저의 이제 꿈이 45이 된 지금도 이제 변하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제 소명처럼 생각하는 일이고 70까지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 특히나 이제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이 예전에는 돈 되는 걸로 창업을 했는데요. 요즘은 돈 되는 걸로 창업을 하면 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워낙 격변하기 때문에 이 돈 되는 아이템이 수시로 바뀌어요. 예전 같으면 돈 되는 아이템 하나 찍으면 그거 가지고 몇 년 하면은 거의 대기업 만들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미디어에서 보시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뭐 여러 이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바꿔놓는데 그 업체들도 3년 지나니까 유니콘의 반열에 있다가 그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유니콘의 반열에 있다가 순식간에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돈만 보고 하면 너무 어렵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감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앉아계신 350여 분 중에 내가 정말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잖아요. 1인당 술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러시아하고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우리 고대 이 술 문화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직 20대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20대보다 30대 술을 더 많이 마시고 40대가 되면 술을 더 많이 마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대에는 꿈이 있어요. 그게 공무원이 되는 것이든 교수님이 되는 것이든 뭐 어쨌든 철가방이 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든 꿈이 있는데 30대가 되면 한편으로 꿈은 여기다 포기하진 않았지만 한편으로 꿈을 가둬두고 담아놓고 어쨌든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40대가 되면 꿈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대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80%에서 90% 정도가 자기 꿈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결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자기 꿈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엄청나게 퍼먹죠. 그냥 먹지 않고 퍼먹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또 술을 잘 섞어 마시는 나라도 또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가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인큐베이팅 하기 때문에 재밌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나라 맥주는 전 세계에서 되게 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맥주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소주 좋아하시는 분. 예. 폭탄을 좋아하시는 분. 여기 계시네. 네. 우리나라 맥주가 전 세계에서 되게 맛없다. 심지어 어떤 그 외국 기자가 우리나라 그 남한의 맥주가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먹어봐도 대동강 맥주보다 남한 맥주가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맥주가 맛이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은 맥주를 그냥 맥주 상태로 마시지 않고 소맥이나 폭탄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목 넘김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 넘김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맛이 없어요. 일단 양으로 승부하는 맥주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지 못하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10년, 20년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잘 찾으셔야 된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이 너무 거창한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어떤 세상인지를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학부 졸업생이고 대학 졸업 논문을 뭘 썼는지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저의 전문성은 너무 검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참 설명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것이 저희 때는 이제 공대생들이 되게 2학년, 3학년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래도 1학년 때는 놀거나 2학년 때는 좀 놀았는데 요즘은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놀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고 진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놀아본 사람이 나중에 일도 잘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잘 찾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사회 다수가 요구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만 향해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해본 분들도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세상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예측이 되지 않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대에서나 아니면 경영대에서 어떤 예측을 할 때 예측을 하는 어떤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솔루션들이 잘 안 먹혀요. 요즘은 공학의 영역이나 자연과학의 영역은 좀 쉬울 수도 있겠는데 현실 세계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에서 2012년인가에 이미 자본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 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신발, 슈즈, 탐스 슈즈 신고 계신 분 계시나요? 하나 가지고 있다. 탐스 슈즈. 계시네요. 탐스 슈즈를 왜 사셨어요? 저 모자 쓴 친구. 네. 이뻐서. 또. 네, 저분은 좀 특이한 분이시고요. 탐스 슈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 회사의 그 브랜드의 컨셉이 뭐냐면 신발 한 켤레를 사면 신발이 필요하지만 신발이 없는 제3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신발 한 켤레를 주겠다는 컨셉이잖아요. 그 컨셉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소위 이제 셀러브리티들이 그 신발들을 많이 사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게 자본주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방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자 신발 한 켤레를 사 그런데 너는 두 켤레 값을 지불해 이거거든요. 탐스 슈즈를 자본주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그럼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그거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원가를 생각하지 않고 탐스 슈즈를 열광적으로 사기 시작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에는 먹히지 않던 새로운 가치가 사람들에게 먹히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하나 예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예측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자본주의를 가르치시는 경제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어떤 틀,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느냐?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양한 어떤 이론들이 주목을 받는데 예를 들면 뭐 대학가에서도 유명했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든지 또 자본주의를 해석되지 않는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틀들, 새로운 이론들을 계속 내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과거의 패턴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새로운 어떤 이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이 이제 인문학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가 주목을 받기보다는 인문학이 새롭게 주목을 받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인문학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문학에는 다양한 정보, 인문학 내에 있는 다양한 지식들, 예를 들면 공자가 어떻게 하셨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하셨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학문의 원류, 인간에 대한 통찰로 돌아가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 인문학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인문학 전문 서적을 막 읽고 거기에 뭐 이렇게 인터뷰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인문학 책을 보고 있다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업 영역에서 제가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 영역에서도 그런 그 어떤 흐름을 반영을 해서 요즘은 창업을 할 때 린 스타트업 형태로 창업을 합니다. 린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분? 그래도 좀 있으시네요. 린 스타트업이 뭔가요? 린 스타트업이 뭔가요? 들어보신 분 중에? 예, 겸손하시군요. 그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5년, 10년 이후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말자. 예측을 하지 말자. 대신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을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첫 번째,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시장을 가정하는 거죠. 우리가 특히 이제 국내 이 학문을 하는 분들은 가설과 검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업계에서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나폴레옹식으로 저 산에 깃발을 꽂아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는 다 같은 그 민족이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거나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 산에다 깃발을 꽂아야 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올인해서 그 산에 깃발을 꽂으러 갑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나폴레옹은 돌이킬 수 있는데 우리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나폴레옹은 자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 스타트업은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돌이키면 어렵죠. 그래서 무리를 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가설, 가정을 세운 다음에 그걸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냅니다. 완벽한 제품, 대기업 스타일의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고 소비자, 사용자가 원하는 한 80% 정도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서 그걸 일단은 팔리든 안 팔리든 시장에 출시를 해요.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받습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을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개선하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시장의 기회를 선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 단어를 얘기하라면 first to scale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시작하고 시장을 빠른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시장을 빨리 선점을 해서 스케일업을 하자. 우리가 이제 공대생들은 스케일업이라는 용어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은 현재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스타트업 얘기고 내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 혹은 내 그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미래를 예측해야 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다 관심이 많죠. 그죠? 근데 그 앞만 보고 열심히 가면 될 수 있는 시대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전 지구적인 미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우리 모두가 어벤져스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지킨다 이런 개념 말고 내 인생을 잘 설계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미래학자들이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과거의 패턴을 사용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형, 모델을 만들어도 이것들을 현실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찰을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통찰의 사전적 정의는 그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 이겁니다. 그 여러분들 중에 졸고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내가 통찰력이 좀 있다. 주변에서 너는 통찰력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좀 들어봤다. 있으신가요? 아직은 통찰력을 좀 더 기르셔야 될 때죠. 통찰을 하려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알아두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컨설팅 회사에 가실 분들도 있을 텐데 맥켄지나 이런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가면 전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그 결론을 도출하라는 이런 숙제들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론을 도출하기가 그게 옳은 결론이든 옳지 않은 결론이든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통찰력을 기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쉽거든요. 통찰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저는 객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객관화가 쉬운 것 같은데 자신을 그 객관적으로 그 보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유체이탈을 하면 됩니다. 유체이탈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가끔 어디 무슨 소설 같은 데나 아니면 무슨 믿거나 말거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일시적으로 죽었는데 내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내 몸의 바깥에서 나를 본다 이런 경험을 믿거나 말거나 하는 분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정말 객관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의외로 우리가 객관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자기가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 책을 쓰거나 이렇게 만약에 어떤 선동가가 되거나 무슨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객관이 아닌 주관인데 그걸 그게 이제 진리라고 요구하는 그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분들이 교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그 특정 종교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계룡산 밑에 가면 한 700분쯤 계시거든요.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그 객관이라고 진리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객관적이라고 얘기해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객관화를 할 수 있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것에 그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팩트죠. 앞에서 제가 가설, 검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검증된 가설을 검증한 과정을 우리가 팩트 혹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팩트를 잘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게요. 누구한테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잘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의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 정도 됐었을 텐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팩트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공통된 경험을 했거든요. 혹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홈스쿨링으로 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제가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을 그 홈스쿨로 키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규적인 공교육을 받은 분들은,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죠. 혹시 자기는 초등학교 때 12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었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런 패턴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 중에 왜 나는 꼭 결혼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네. 이상하네. 결혼을 안 하시는 독신주의자도 요즘은 많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그 저기 우리 그 민족의 조상은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우리 민족의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또 제가 질문할게요. 단군은 그 신화인가요? 팩트인가요? 예. 조금하게 들리는데 막 제가 볼 때 좀 엇갈릴 것 같아요. 단군을 신화로 생각하시는 분. 좋습니다. 단군은 존재하는 사실이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네요. 자,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저를 포함해서 그 국사 시험을 치르면서 단군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저희가 외우던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단군이 사실이냐, 신화냐, 우리는 헷갈려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 최근에 중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단군이 자기 4대 조상 중에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웃기죠? 우리는 단군이 신화인지 그 역사적 사실인지를 그 공부 많이 한 우리도 헷갈리는데 중국은 그거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쳐요. 사실이라고. 터키에 가도 비슷한 걸 가르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사실이라고 배우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호모 네안데르탈 같다. 어이가 없죠, 제 질문이.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이 언제부터 호모 사피엔스였을까요? 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인간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그 자연 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들이 사실은 그 팩트가 아닌 것들도 많고 팩트이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지금으로부터 아주 짧은 과거인 15만 년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 말고 호모 네안데르탈도 살았고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자바원인도 살았고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15만 년 전부터 한 7만 년 사이에 호모 사피엔스를 제외한 당시의 인간들은 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다 전멸했거든요.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수메르 문명, 지금으로부터 길게 보면 짧게 보면 5천 년, 길게 보면 7천 년에서 한 만 년 사이에 존재했던 수메르 문명이 그 인류의 기원, 문명의 기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 그게 정말일까요? 의심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 인류의 기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류의 기원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1만 년 전에, 3만 년 전에 인류가 살았던 유적들이 막 발굴되고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제가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들 중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자본주의를 포함해서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은 사실은 누군가, 개인과 집단이 혹은 시대정신이 만들어둔 어떤 프레임이거든요. 우리가 프레임에 사실은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혹은 그 인류가 진화해오면서 만들어진 프레임을 우리는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제가 책장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미래학자들이 지금 해석이 안 되는 시대를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부터이거든요. 그 전에도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 전에 미래를 예측하던 사람들은 주로 만화가였습니다. 소설가이거나 만화가였어요. 그런 분들이 공상과학소설을 당시에 만들면서 미래를 예측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현실화됐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미래학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포함해서 그 미래를 예측한 분들이 그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인간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루는 왜 24시간인가요? 한 시간은 왜 60분이죠? 61분이면 안 되나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아요. 두 번째 프레임은 뭘까요? 두 번째 프레임은 당연히 공간이겠죠. 그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공간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혹은 저기 이슬람교의 코란을 잘 읽어보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루는 24시간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인간이 살면서 언젠가부터 10진법을 만들어냈고 60진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진법에 익숙하시죠? 그죠? 이진법이 뭔가요? 0하고 1이잖아요. 0하고 1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게 우리 전기공학의 숙제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란 두 개의 프레임에 갇혀 사는 거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 우리가 갇혀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연구 대상인 자연 법칙입니다. 여기서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가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그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분명히 사람인데 외계인 같은 인류사에 존재하는 몇몇 분들 덕분에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연 법칙은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법칙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프레임이 등장합니다. 이런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가 없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과 공간을 해석한 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프레임이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고 그다음에 사람인데, 이게 우리 인류를 해석하는 틀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도 불과 30년밖에 안 됐어요. 이 틀을 제시한 분이 엘빈 토플러잖아요. 이 두꺼운 책을 읽어보면 이 인류의 변화 과정과 인류의 미래를 해석하는 기본 틀을 시간, 공간, 인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이 시간, 공간, 인간에서 이 한자의 그 간은 전부 다 사이 간자잖아요. 그죠? 뭔가 이 그 기준은 다르지만 어떤 공간의 개념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이제 제러미 레프킨 같은 또 주목받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엘빈 토플러가 기준으로 삼는 그 시간, 공간, 인간을 가지고 미래를 해석하죠. 3차 산업혁명,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3차 산업혁명은 이 결론은 뭐냐면, 2차 산업혁명은 끝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제레미 리프킨이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배웠고 제레미 리프킨이 2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이 혁명은 끝났고 3차 산업혁명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거는 지식과 정보가 에너지와 결합할 때. 전기공학을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만들어진 에너지, 전기가 모든 말단에 다 전송이 될 때, 그때 3차 산업혁명이 폭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전소로부터 터미널인 나까지 혹은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다 연결하는 과정은 무지무지 중요하고, 그 부분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배터리, 그게 실제로는 에너지, 전기를 전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책장사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시간, 공간, 인간을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해석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 약간 하위 개념이지만 앞으로 그 시간 공간 인간을 가지고 인류의 몇백 년을 해석할 수 있다면 한 100년 정도는 그거보다 하위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들고 나오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인구 변화. 사람이 혼자 존재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인간의 생존의 욕구는 뭐냐면 숫자를 늘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막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저희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일단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죽기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때는 그 저기 가족 수가 거의 그 저기 재산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사람 어쨌든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렇다 보니까 인구 변화의 패턴을 보면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 지정학. 예를 들면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국가들 간의 관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100년 정도의 미래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지금 그 미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이분이 100년 후라는 책, 그 다음에 이것을 약간 쪼개가지고 넥스트 데케이드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인구 변화와 지정학을 가지고 100년 이내 미래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슨 그 에세이를 쓸 때나 이렇게 많이 인용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이 책이 나온 지가 이미 몇 년이 됐는데 거기서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절대 중국이 그 미국의 패권을 넘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내용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적어도 100년 동안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볼 수 없다. 이유는 해상력이 있거든요. 해군력, 해상력.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중국이 저기 속된 말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까불면 중국 앞바다에 항공모함을 보내지만 중국은 미국 앞바다에 항공모함 보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가지 틀의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기 그 인생 설계도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인간을 빼더라도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요. 시간과 공간을 잘 보면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혹시 2차원의 세계에 살고 계신 분 있어요? 없죠? 그죠? 2차원의 세계 살고 있으면 무시당하잖아요. 4차원의 세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별명이 4차원이다. 있을 것 같은데. 인류가 차원이라는 개념을 알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 살고 있지만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를 인지한 건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러면 1차원을 만들었고 1차원은 뭐죠? 점. 2차원은 선이잖아요. 3차원은 아니구나. 맞나? 헷갈리네. 어쨌든 우리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1차원을 알고 그 다음에 2차원을 정의했고 3차원을 정의했는데 당연한 논리로 4차원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4차원이 계시다면 그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을 뿐이지 정상이거든요.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5차원도 존재하고 6차원도 존재하고 N차원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차원을 직접 몸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공간, 인간, 그 다음에 인구 변화와 지정학이라는 틀이 있고 그 다음에 틀을 그 인간이라는 그 주제, 인간이라는 그 프레임에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진화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 그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총균쇠에 보면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런 책도 이런 내용 이런 분도 있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매트 리들리라는 분도 그 어떤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이 두 사람이 둘 다 생물학자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그 생물학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패턴이 있더라. 인류의 미래는 그래서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인데 신기한 외계인들이 또 몇 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분은 실제로 이런 틀이 아니지만 다양한 학문들 그 법학 기타 등등을 다양한 학문들을 섭렵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예측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할아버지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20세기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20세기의 기업가는 슈퍼맨, 원맨,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면 21세기의 기업가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팀 워킹을 하는 것이다 라고 무려 20세기 정의를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도 이런 분이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한 분이 있는데 메슬로우라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H. 메슬로우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인데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저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대로 말해보시오. 저기 고등학교 때 시험 보셨을 것 같은데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없나요? 네이버 검색을 하셔야죠. 그 메슬로우 욕구 5단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제 생존의 욕구쯤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상위 단계로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제가 질문 또 해볼게요. 예를 들어 자 저기 노숙을 해보신 분 노숙 나는 인생에 잠깐 동안 노숙자였다. 노숙도 좀 해보셔야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노숙을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노숙자에게 그 자아 실현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게 먹힐까요? 제가 감히 그 이미 그 실험을 해본 그 학자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앉아 계신 350명이 다 같이 3일만 노숙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노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그냥 정상적인 사람도 3일만 노숙을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길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게 또 사람들의 심리적 욕구인데 이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그런 단계로 발전한다라는 걸 알았고 저는 그거 거의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보면 여러분인지 자기를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무엇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도 금세 알 수 있으세요. 나는 지금 생존의 욕구에 처절하게 매달리고 있다. 생존의 욕구에 처절하게 매달리고 있다. 많으실 것 같은데 잘 아셔야 될 것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인간의 욕구, 정말 지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는 무엇일까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 중에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거를 찾아내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인간의 욕구 다섯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지금 시대의 욕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주머니에 동전이 300원밖에 없는데 5만 원짜리 탐스 슈즈를 사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겠죠. 그렇죠? 저한테 필요한 욕구는 300원을 가지고 100원짜리 밥을 풍성하게 먹고 100원을 여유돈으로 쓰고 100원을 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욕구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욕구들을 찾아내면 자기 생활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기 인생에 비전이 있다. 조는 분도 좀 깨서 이 질문 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에 비전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주시고 좋아요. 제가 질문을 반대로 할게요. 나는 내 인생에 비전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겁나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앞에 닥치는 일을 치고 나가다 보면 비전이 보고 생각을 못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내 인생에 굳이 비전이 아니라도 설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좋은 대학을 다니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를 나왔다니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자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서울대 나왔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우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대형사고 치는 그 50%는 대형사고 치는 사람들의 50%는 그 학교 출신이라고 제가 꼭 얘기해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데 분명히 자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비전은 통찰이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통찰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데 정리 멘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 혹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단지 가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가설과 진리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 그 가설과 진리를 구분한 틀로 사용했던 프레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이 만들어둔 프레임대로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인데 그분들이 만들었던 프레임을 넘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진리에 가까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공학도니까 바뀌지 않는 것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뭔가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총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엔트로피의 법칙. 뭔가요? 뭐죠? 아우 다 잘 아시면서 겸손하시기는. 엔트로피의 법칙은 에너지는 분산도가 낮은 쪽에서 분산도가 높은 쪽으로 흐른다는 거잖아요. 물은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활하고 그 실제로 과학의 영역 혹은 공학의 영역하고 무관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사실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는 거는 공학도가 제가 볼 땐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문과 따로 놀아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기 삶을 이해하는 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 제가 세 개 해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진리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인간은 이기적인가요? 나는 이기적이다 생각하시는 분. 저기 계시네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타적이다. 없으신가요? 우리가 모두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면 안 되는데. 최근에 등장하는 개념은 이타적인 이기주의자.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하신 그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공하는 모든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테이커, 남의 것을 뺏어서 생존하려는 사람. 두 번째, 기버, 내 건 필요 없고 다 주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 매처, 기브 앤 테이크. 나는 기브 앤 테이크 익숙하다.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익숙하잖아요, 다. 그죠? 기브 앤 테이크가 자연스러운 우리가 저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더 아름답게 더 그 진화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의외로 매처가 아니라 기버다. 굉장히 훌륭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기버가 그냥 무작정 퍼주는 기버가 아니라 이타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공학도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통찰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는데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뭘 이렇게 사업을 할 때 뭘로 사업을 해야 될까 혹은 이제 인류가 어떻게 갈까 이런 거 저기 얘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 메슬로우 욕구 5단계 가장 1차원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생존의 욕구를 좀 쉽게 풀었으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 죽음이 두려운 분. 이도저도 아닌 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인류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블로초를 찾아요. 진시황이 블로초를 찾기 위해서 저기 사신을 제주도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못 찾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국내 최고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라바. 라바 아시죠? 라바가 이제 올 하반기인가요?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라바 영화의 어떤 그 기본 설정은 뭐냐면 이 벌레 두 마리가 저기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를 그 신하가 찾아냈는데 그 불로초를 받친 상황에서 접시에 뚜껑을 덮어서 불로초를 딱 들고 갔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벌레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레드하고 옐로우가 그걸 그 불로초를 다 먹어 치운 거죠. 이거 제가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벌레 두 마리를 다시 잡아서 집을 짜서 그거를 다시 진시황이 먹기 위해서 혈투를 벌인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와 먹거리와 모든 방법은 죽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는 끝났다. 앞으로 100년 지나면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는 끝나고 그때부터는 인간과 기계가 결합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죽기 싫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진화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된다. 두 번째, 통찰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통찰을 하지 않으면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그거는 뭐 꼭 국가, 인류가 아니라 우리 개인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 가족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